켜보세요. 켜? 뭐, 카메라? 아니요, 아니요. 뭐 이렇게 블로 어디 있어요? 블로. 블로. 딱 눌렀죠. 네. 제가 이제 말로만 할게요. 네.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블로를 불러오면 새 프로젝트 누르세요. 블로 새 프로젝트. 이제 편집하고 싶은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어, 근데. 어떤 걸? 마이산 한번 이거. 마이산? 그거 잠깐만요, 그러면. 27초. 27초. 아, 이제 30, 40초짜리 이게 뭐예요? 네, 아무튼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게 마이산이 어디서부터 해요? 벗어 40초 여기서부터구만. 요 버섯은 아니고 등이니까. 네. 네. 그러면은 편집하고 싶은 걸 다 클릭을 해요. 눌러요. 그리고 네. 그거 그거 쇠 그 사진이니까 빼고. 잠깐만 이 X 눌러야 되는 거 사진이잖아 이거. 그 영상이 아니라. 그리고 그거까지.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1분 20초짜리. 아니 그것은 어차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네. 자 여기가 됐어요. 네. 선택을 했어요. 선택이고. 네. 그럼 선택했어 이제 자기. 네. 그 도사님이 편집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화살표를 눌러요. 화살표 프로젝트 생성하기 눌러? 네 눌러요. 그럼 로딩이 됐어요. 어. 그러면 이제 마이산 영상이 요거 이게 요거 이제 플레이 버튼이잖아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봐요. 이게 소리 제일 크게 한 거예요? 큰 거래. 그러면 소리가 작아. 소리가 작아요. 그러면은 요걸 한번 눌러봐요. 요거. 이걸? 딱. 그러면 이제 네모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음소거도 있고 배경도 있고 크기 변형도 있고 레이아웃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작업은 뭐냐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소리를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옮기면 음량이 있네. 음량 있죠. 음량을 눌러봐요. 계속 눌러? 아니 한 번만 눌러요.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오잖아요. 어. 그러면은 100% 이렇게 하면은 옮겨봐요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네. 그쵸. 그럼 한 300%까지 해버려요. 아싸리. 그럼 284% 됐어요. 이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완료를 눌러요. 완료. 그러면 이제 소리가 커졌어요. 플레이를 누르면 플레이. 소리가 커졌죠. 됐죠? 커졌네. 그럼 이제 다음 것도 소리를 음량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구독자분들이 듣다가 소리가 갑자기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 것은 이제 이것도 이거 이렇게 누르면 네모칸 생기죠. 그러면 이걸 또 옮겨갖고 음량을 눌러요. 그래서 아니 이게 내가 세게 누르는가? 아니 다른 걸 눌러도 돼요. 이렇게? 예. 네. 아이고 이걸 어디로 눌러야 돼? 되게 날카롭구나. 날카로워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잘 눌러야 돼. 제가 아까 284% 했잖아요. 그럼 이 정도에서 완료 눌러주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까 한번 해봤을 때 이렇게 하고 또 요거 아까 요거 이렇게 해서 음량 눌러가지고 또 284%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완료. 1, 2%는 차이 나는 거 괜찮은데, 완료. 이렇게 누르면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소리는 됐어요. 색감도 괜찮아요. 이제 색감 넣는 것은 제가 다음에 다시 넣을게요. 배경 음악도 있고, 효과음도 있고, 음성 녹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뭐, 보정도 있고, 필터도 있고, 막 다 있어요. 필터는 이제 색깔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괜찮기 때문에 색깔은 안 바꿔도 돼. 거의. 그래. 예, 근데 너무 빨갛거나, 너무 노랗거나, 아니면 너무 파랗거나, 그럴 때 이제 필터를 써가지고 색깔을 좀 보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완료. 완료. 이거 완료예요. 추출하기. 추출하기.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기분 나왔죠. 예, 블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거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어. 제가 뭐 잘하는 거죠. 근데 어. 저도 이 그, 뭐냐, 이 인터넷으로 뭐 사고 하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며느님이나 아니면 아들한테 이 블루 프로그램을 하나 사달라고 해요. 여기에다 깔게 그냥. 그러면은 아까 기다리는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뭐 29,000원인가 그러면은 평생 쓸 수 있는 무료가 있고 한 달에 몇 천 원 내면은 하는 게 있는데 한 번에 내는 게 우리 월세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49,000원 기다리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끄면 안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리고 영상이 길면 길수록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 날 때 해야 돼. 시간 날 때. 뭐 전화기를 막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뭐 이걸 이렇게 뭐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하나 더 사야겠구만. 결국 전용으로 하려고. 전용으로 하자면은 그러긴 한데 그 영웅문에 와이파이 되던가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이파이 되면 이 카메라 좋은 걸로 하는 거죠. 이걸 네. 왜냐면 이제 제가 볼 때 이 카메라가 좀 많이 달려요. 이 끝났다는 거죠. 앨범에 비디오를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닫게 하고 앨범이 카메라 갤러리 그러면 이제 스킬이 없어? 뭔 말이야? 다른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그것이 이거 뭐 마이산 여기 다니고 이것은 지금 뭐 다른 거죠? 거, 다른 거예요. 이 상황에 아까 그것이 이제 추출한 구글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지금 다시 추출하게 불렀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끄지 말고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업로드 해볼까요? 아까 그거? 금방 온 거? 예. 네. 근데 이게 길이가 짧아. 아니,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자, 네. 연습해보고. 그러면 오늘은 이건 연습한 걸로 하고, 업로드 하는 건 제가 내일 시간이 또 되거든요. 아, 내일? 예. 네. 아, 그리고. 그러면 어쨌든 찍어만 놓으세요. 알았어. 찍어만 놓으면 제가 편집하고 업로드 하는 건 이제 조상님이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리. 맞아, 그리지. 이것도 좀 빨라져요. 그럼 아까 사야지. 광고 보고 찍어주고 하는 시간들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거 블로 말고도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게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다 무엇이 뭔가 많이 있는데 무슨 마스터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최대 마스터 이제 이게 좀 편해요. 물론 이제 다 쓰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건가? 마이산 찍었는데 아까? 어디가? 닫고 요거네 요거 어떻게 골랐지? 자, 봐요. 이 카메라가 카메라 찍은 거예요. 이거 블루.
아, 블로그가 써있네. 어, 1분 20초짜리 제가 두 번 추출해가지고. 아. 이건 그때 제가 며칠 전에 가르쳐드린 거, 음식 먹은 거.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는 그렇지. 지울게요. 이놈이 이제 편집한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걸 쭉 볼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오 보면 돼요. 그러고. 소리가 왜 안 들리냐? 아, 음소거리가 났구나. 자, 이제 1분 27초짜리 편집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이제 편집뿐이니까 그냥 내비두고 이제 그 조사님이 뭐 하고 싶은 거. 편집하고 이거 자르고 말 볼 것도 없네. 이거 자르고 뭘 볼 것도 없네. 계속 붙어서 나와버리네. 네. 요건 그 뭐 짧게 짧게 찍은 거기 때문에 자르고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길게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지우고 싶은 거라든지 더 넣고 싶은 거라든지 이게 다 돼버린 모양이. 그런 거 있을 때는 이제 자르는 거 제가 그렇게 같이 줬잖아요. 뭔가 뭔가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기대친 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하나 이제 찍어야 하고 이런. 네, 또 찍어가지고 내일 제가 또 한번 와서 아이 그리워 할게요. 아. 아이.